빅데이터 시작합니다. 암페로 2! 두둥! 와, 진짜. 얘 요즘에 완전 핫한! 핫해! 진짜 핫톤의 핫한! 그런 기어예요. 이걸 내가 언박싱을 하다니. 네. 요즘 암페로 시리즈 하면 암페로 2가 없어서 못 팔릴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 히트라고 하는데, 여기 굉장히 쉽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 하지만 다 영어죠? 네. 영어 이거. 그래도 쉬우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영어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아하! 에러다, 에러. 와, 아답터 크기 보소. 에러죠? 이러면 안 되죠? 18V 우리 앞에를 원했을 때 그냥 고볼트 끊었으면 됐어요. 근데 뭐, 그래. 코어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18V 정도면 해야죠. 이게 또 해상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아, 오! 오! 와, 이것도 너무 유용해요. 10핀에서 USB 단자로 가는 거. 이거 진짜 유용해요. 이거 구하려도 낙원에 갔는데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뭐야, 얘는? 뭐야? 아, 리얼리? 이거야? 너무 예쁘다! 으유! 풋스위치! 보호기! 와,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와, 이거 너무 예쁘게 만들었다, 얘네. 여기서만 쓰는 거잖아? 어, 이거 USB 단자. 그쵸? 10핀. 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쓰시면 되고요. 이따가 저희도 잠깐 사용을 해볼 것 같기도 하고. 네, 우선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본체. 어? 너무 작잖아? 아! 너무 작잖아? 엄마야. 어, 너무 예뻐요. 화이트. 와, 얘네 진짜 센스 있다. 진짜 화이트로. 때 묻고 말고 이러 자시고 너무 예쁜 게 우선이다 이런 건가? 그런 느낌이에요. 네, 파워 온오프 있고요. 여기 굉장히 많죠. 아웃풋이 있어요. 밸런스 아웃풋. 네. 어, 익스프레션 페달, 컨트롤 페달, 그리고 인풋. 그리고 여기에 미디 아웃풋도 있어요. USB C핀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스트레이와 루프 아웃풋이 있어요. 리턴, 샌드 리턴, 그리고 폰, 억스까지 다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아이오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쵸?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쓸데없는 거 없이. 와우, 너무 좋네요. 아, 이 볼륨 빼고는 다 걸려요. 네네,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파라미터값 진짜 이렇게 걸려야 좀 제대로 정확도가 좀 높아지죠, 저희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세 개로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잠금 장치가 있네요. 수틀리지 말라고. 와, 무게도 이 정도면, 와, 그냥 기타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죠? 1kg 딱 1kg. 이게 지방 1kg. 네, 이게 이 정도 크기. 와,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와, 살을 얼마나 빼야 되는 거야. 네, 아, 힘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거 우선은 디자인 면에서 합격이지만 아답터에서 살짝 했지만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감수하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럼 사운드와 그리고 설치 방법, 그리고 안에 있는 유닛, 프로셋, 프리셋 이런 것들 확인해 보면서 우리 암페로의 세계로 빠져볼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암페로 2. 이 자식은요, 와, 엄청 인기가 있는, 핫하죠, 뭐. 아주 핫한 그런 제품이에요. 네. 어, 우선은 원을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이거죠, 원. 네. 아이고. 핫톤의 암페로 원. 네, 이 원. 탁 넣어가지고. 얘네들 색깔, 이거 금색. 네. 이거 잘 맞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 안에 있는 코어라든지 DSP가 어이, 엄청나게 하드웨어가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얘는 익스프레션 페달까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뭐 억스나 폰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 우선 달라진 점은요, 얘 익스프레션 페달 인풋이 하나예요. 네. 근데 얘는 듀얼 인풋이고요. 아웃풋은 이제 모노로 다 되어 있는데, 얘는 밸런스드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어, 두 개 돼. 네, 있죠. 얘도 이제 이 아웃풋의 기능에, 그러니까 다른 캐비넷이나 이런 아웃풋
되게 아웃풀 때 종류를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에 FS 루프까지 여기는 암페로 2에는 다 달려 있어가지고 예. 미디어아웃도 있죠. 암페로 오리지널을 보실게요. 어우, 이거는 그래도 이것도 작은데. 네. 얘는요. 지금 얘가 암페로 오리지널인데 예. 쟤랑 지금 금장으로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에디션으로 핑크가 나왔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저희가 핑크를 리뷰를 하면서 암페로 원하고 아, 암페로 이제 오리지널하고 똑같은 기능이다. 하지만 우리는 에디션으로 핑크를 보여주겠다 하고 네. 이제 리뷰를 했었었죠. 예. 얘도 이건 똑같아요. 4인치 LED의 LED 터치 스크린.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페달 이제 익스프레션 페달도 있는데 예. 여기에는 원이 갖고 있지 않은 예. 이제 밸런스드 아웃풋이 캐논 잭으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얘는 밸런스드 아웃이 그냥 55 잭으로 되어 있고 예. 아웃풋을 이제 병행할 수 있게끔 얘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파워부나 이런 건 똑같고요. 미디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다 있습니다. USB도 얘는 지금 5각으로 네, 옛날 거. 얘는 지금 10핀으로 딱 되어 있죠. 예, 깔끔하게. 예. 네. 그리고 여기도 익스프레스 페달 딱 있고 예, 뭐, 그리고 얘는 일렉이나 어쿠스틱이나 라인이 모드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네. 얘는 어떤 모드를 켜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악기에 따라서 얘가 잡아줘요. 이거를 변경을 모두 변경 안 해도 돼요. 게다가 지금 암페로 2를 구입하시면요. 이거. 예. 암페로 스위치. 네. 전용 스위치예요. 네. 얘는. 네. 아, 익스프레스는 스위치. 예. 네. 이걸 소진하는 데까지. 소진할 때까지. 예, 드립니다. 네. 증정품으로 드린다. 네. 이거 굉장히 또 살려면 알리에서 기다려야 되고. 아, 그렇죠. 4만 원 막 2만인데 예, 예. 지금 이제 딸려오니까 야, 지금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개 이득이죠. 꿀입니다. 예. 꿀. 네. 지금 우리는 지금 스위치를 연결을 해 놨습니다. 예. 이거 다 팔리면 리뷰도 안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맞습니다. 리뷰 내려 주세요. 네. 아니, 앞을 잘라 주세요. 예. 네. 자, 이게 파워 온 한번 해 볼게요. 뿅. 오. 오. 오, 여기 오. 먼저 얘부터 들어왔어. 오. 오, 온이 되고 있어요. 투. 아, 무슨 오. 게임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스타워즈 느낌으로 뭐, 지금 들어왔어. 뭐 리니지 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원시원한 4인치 오. 터치 스크린 때문에 어렵게 뭔가 네. 조작해야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이거 LED 되게 밝아요. 네, 밝아요. 시야성 되게 좋죠. 예. 네, 암페로 2 스톰프에 대해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트라이코어 플랫폼이에요. 여기 써 있어요. 네. 트라이코 DSP. 보통 듀얼 코어 그리고 우리가 코어가 탑재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멀티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거였잖아요. 예. 얘네 코어가 트라이코어 플랫폼으로 진화된 시그널 프로세싱을 갖고 있습니다. 듀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그 이펙터 페달 보드를 두 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12개 하나로 묶으면 12개 슬롯 이펙터 슬롯을 사용할 수가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이 저는 9개 슬롯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8인 8아웃 홈 레코딩 오디오 인터페이스. 어허. 그러니까 8개 인풋과 8개 아웃풋을 갖췄고요. 그리고 로우 레이턴시 홈 레코딩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굉장히 짧겠죠. 예, 없거나. 예. 그래서 4인치 고화성도 터치스크린 예.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터치스크린이에요? 네. 그리고 오. 이제 글로시 터치스크린이라고 해서요. 네. 컨트롤 패널 자체가 굉장히 얘가 되게 잘 먹어요. 아, 민감하게. 그 DSP 이제 프로세싱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스피디해서 예. 터치스크린 자체도 굉장히 정확하고요. 민감합니다. 네. 그리고 개선된 IR 성능이 리얼한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네. 이 전보다요. 이 전 모델보다 두 배 정도 향상이 됐어요. IR 샘플링 포인트가. 그래서 1024에서 이제 2048로 야, 이거 장난 아니죠. 이거 무슨 비트코인 캐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해상도가 네. 엄청 뚜렷한 거야. 2048이래. 무슨 말이 안 되잖아. 네, 두 배잖아, 두 배. 그래서 리얼한 스튜디오 사운드가 가능하고요. 클래식 셀레스천 스피커 IR이 제공돼요. 아, 어쩐지 그 박스에 셀레스천이라고 써 있더라. 장난 아니죠. 네. 이게 얘들 난리야. 그리고 400개 이펙트 라이브러리가 돼 있어요. 차차. 이게 이전에는 300개. 300개. 네. 90개 뭐 이랬는데. 예, 이거는 이제 400개 플러스, 400개 이상, 460몇 개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뭐 87개 앰프, 68개 캐비닛, 100개 이상의 페달. 이 페달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IO 옵션 제공 아까 전에 잠깐 보였지만 스테레오 TS 인풋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TRS 밸런스 아웃풋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페달보드 친화적인 컴팩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뭐 컴팩트 사이즈 예. 싱글 페달처럼 이거 하나가 그냥 페달의 하나인 것처럼 오, 좋다. 자, 여기까지 우선 집약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예.
그러면은 사용법, 코어라든지 아니면 DSP가 이거 워낙 좋은 거는 워낙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그만큼 네. 인기가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네. 지금 나 지금 홈쇼핑하는 것 같아. 그럴까요? 이게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우선 DSP나 이런 건 해상도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바로 홈레코딩이 딱 꽂자마자 알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희 지금 캐비넷에 잠깐 꽂아가지고 사운드를 잠깐 들어봤는데 네. 오씨 이게 해상도 무엇?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아는 거라서 그래서 이 사용법이나 조작법 그리고 이 풋스위치 지금 어떻게 연결했는지 대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P05 얘 지금 이걸로 해놓고 꺼도 다시 키면 P05로 나와요. 내가 세팅한 값에 그대로 나와요. 네. 얘가 글로벌 세팅에서 네. 뭐 리셋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네. 여러분들 해놓은 거니까 이거 껐다 키는 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허. 네, 이렇게 했으면 지금 여기 아래쪽에 먼저 보시면요. 네. A3 앰프 게인이로 돼 있잖아요. 네. 네. 앰프가 A3에 돼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네, 앰프가 A에 A단에 세 번째에 돼 있다는 얘기야. 아하. 그리고 B3 뭐예요? B2는 이 아랫단에 네. 아랫단에 1 2 3 4 5 이렇게 돼. 6까지 되어 있대. 그래서 6개 해서 12개 체인에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게 12개. 네. 근데 듀얼 체인이란 말은 네. 6개를 따로 분리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네. 근데 얘는 지금 한꺼번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여기로 해서 체인 B로 아웃풋 2를 체인 B로 가겠다. 아하. 지금 12개를 하나로 이어 놓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따로 나누면 예, 이게 이제 나눴어요. 이렇게 네. 나누면 두 개 나눠져 아웃풋이 두 개, 인풋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이걸 안 쓸 거예요, 네. 사실은. 네. 네. 그냥 체인 B로 해서 네. 한 줄로 12개로 가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요. 백으로 하면 다시 백 오고요. 그리고 A3 앰프 마스터, 그러니까 A3에 관한 앰프에 관한 게인 마스터 그리고 패치 볼륨 이렇게 해서 이걸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에디에 들어가면 스톰프를 각자 클릭을 해서 네. 여기에 값에 대한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스톰프 모드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얘를 누르면요. 예. 패치 모드가 돼 있어요. 오호. 그러면 이 패치 모드는 스톰프가 바뀌는 껐다 켜지는 게 아니라 패치를 1번, 2번, 3번으로 그 프리셋에서 패치를 변경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패치를 내가 원하는 패치를 해 놓으면은 풋스위치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라이브용으로 되게 좋겠죠. 패치 모드는. 네. 근데 스톰프 모드로 라이브로 해도 돼요. 왜냐면 공마다 딜레이를 빼다 꼈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패치 모드로 해 놓고 딜레이를 뺀 패치, 안 뺀 패치, 뭐 더 부스터 한 패치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우선 스톰프 모드로 우선 해놓고요. 네. 그리고 가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요. A2에 관한 거 나왔잖아요. 네. A2, A3 뭐 나왔고 옆으로 가면요. 이 첫 번째 스위치가 뭘 껐다 킬 거냐. 아하, 거기를 설정해 주는군요. 네, 그래서 얘를 누르 이 하얀색이 이제 활성화가 된 거거든요. 한 다음에 얘는 지금 5로 제가 아까 전에 캐비넷을 끌려고 5로 해놨는데 5에 캐비넷이 있어요. 에디트하면 1, 2, 3, 4, 5. 1, 2, 3, 4에 있네. 아, 4에 이거는 있고. 다른 거구나. 네. 네, 4에 있으면요. 네. 여기 가시면 4에 놓고 온오프를 된다. 4에서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딧 가면요. 네. 1, 2, 3, 4 캐미넷을 온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됐네. 진짜 꺼졌다 켰다. 그렇죠. 우린 지금 여기 캐미넷에서 연결해야 되기 네. 때문에 캐미넷을 오프를 할 거예요. 어허. 하고 지금 이거 싸우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온을 했을 때 여기 네, 캐비넷이 캐비넷 시뮬까지 거쳐서 나온 소리. 네. 근데 진양 캐비넷을 할 땐 이거. 근데 시뮬 거치는 게 사실 좀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얘 좀 진짜 되게 날 것 같아. 그래서 우선 근데 뭐 캐비넷 있는데 왜 캐비넷 시뮬을 왜 켰냐? 아예 왜 켰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우선 저희는 끄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백 간 다음에 근데 조작법은 이게 다고요. 지금 얘는 1, 2, 3 4,5에요. 4,5로 되어 있는데 네. 제가 글로벌 세팅으로 들어가면요. 네. 여기에 컨트롤스라고 네. 컨트롤스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여기 아래 보시면요. 오른쪽으로 가면요. 얘를요. 네. Expression FX Function이라고 있는데 얘가 지금 제가 지금 Expression 페달에 네. 얘를 연결해놨기 때문에 얘를 활성화를 시켜주면 네. F4 얘 4에는 탭 템포가 돼 있대. 그리고 하나 더 하면 F5까지 활성화가 네.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뱅크 마이너스 뱅크 플러스로 제가 지금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내가 얘를 어떻게 쓸 건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우린 여기 쓸 거기 때문에 뱅크로만 우선 해놓을게요. 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뺑 누르시면 됩니다. 어호. 그럼 얘를 누르면요 뱅크가 내려가요. 얘는 뱅크가 올라가고. 네, 뱅크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해놓은 게 얘다 해서 지금 금색으로 뜬 거는 내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애가 얘라서. 그래서 다른 거 돌리다가 다른 건 안 만졌잖아. 네. 그러다 내가 설정하고 있는 건 얘라서 금색으로 뜨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내가 이펙터에 여기 지금 프리셋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네. 왜냐면 내가 풋스위치 이용해서 그리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볼륨 조절하고까지. 네. 여기까지는 굉장히 뭐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우리 프리셋 사운드 들어보면서 지금 1부에서는 캐비넷 사운드로 쭉 프리셋 사운드를 들려드릴 거고요. 2부에 가서는요 우리가 프리셋 패치를 만들어 보면서 또 다양한 루프 기능이나 이런 거 보면서 그 사운드 전체를 인터페이스로 전해줘서 그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펙터를 바로 다이렉터로 물려서 이펙터처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사운드를 먼저 더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프리셋으로. 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볼륨이 있잖아요. 네, 좋죠. 볼륨 값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거의 뭐 1 올렸나? 네, 그렇죠. 이게, 와, 이게 장난 아니에요. 네. 이래서 뭐 이 정도 사운드. 네, 네. 아, 지금 스토프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패치 모드로 바꿨습니다. 이게 프리셋 모드 자체도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 P5에서 했을 때는 캐비넷 때문에 캐비넷 시비를 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옮길 때마다 이 안에 계속 캐비넷 시비를 켜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옮길 때마다 여러분 캐비넷 시비를 켜진 소리를 듣게 될 텐데 제가 끈 소리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캐비넷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캐비넷을 들려드리는 게 맞기도 하지만 이 자체 캐비넷을 통해도 그게 뭐, 사운드가 훨씬 더 좋으면 라이브 때 그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아, 버블럭인 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유닛이 고장난다. 프로세서가 망가진다가 아니기 때문에 네, 캐비넷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IR을 켠데 뭐 캐비넷을 쓰면 어떡하냐라는 거는 그거는 정석으로는 캐비넷이 있는데 왜 캐비넷 쓰냐라고 하지만 사운드가 좋으면 장땡입니다. 뭐 없어요. 빌리 아일리시도 기타 피크 뜨는데 그거 앨범으로 냈거든요. 아니 그냥 마샬 앰프에다 마샬 앰프 이 사운드가 좋은데 어딨어. 마샬 190 리드를 쓰는데 난 여기다가 팬더 시뮬을 키니까 참 내 마음에 들더라. 그렇지. 그럼 끝이죠 뭐. 맞아. 자, 캐비넷 시뮬을 그럼 저희가 끄는데 끄지 않고 그냥 얘를 없애도 돼요. 얘를 해서 이렇게 하면 딜리트가 되거든요. 아니면은 얘를 꾹 누르고 있으면 움직일 거냐 수업할 거냐 카피할 거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밑에 딜리트가 있어요. 이거 눌러도 되고 네 근데 우리는 재밌게 눌러서 그냥 얘를 끌어서 끝 딜리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 끄니까 좀 날것이죠. 아무래도 그쵸? 되게 날것이죠. 야, 도로 키면 되게 좋은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캐비넷을 지금 저희가 안 끄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 1960 사운드의 그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지 그냥 생각하시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좋다 이거. 브라운슈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돌려도 되고요. 얘로 하나하나 이렇게 돌려도 되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밑에 이렇게 하면요 그냥 쭉 스크롤이 돼요. 오우씨 터치. 여긴 MT다. MT도 있군요. 어떻게 더 먹었어요. 여기서 캐비넷을 껴볼까? 여기서 캐비넷을 껴볼까? 낡아져 소리. 근데 먹먹하진 않네요. 네, 먹먹. 사운드 좋다.
멜로디가 너무 좋은데? 리버브가 너무 좋은데? 오 좋다. 리버브가 뭐냐면 커런트 FX예요. 이게 스몰 플레이트. 눌러 플레이트. 여기 밑에 눌러주면 리버브의 이 종류가 나오거든요. 네. 사운드 진짜 좋다. 풍성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딜레이가 리버브가 프리셋에는 항상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신 BPM 12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아 얘를 그냥 이렇게 BPM 할 수 있고. 네. 잠깐만 천천히. 여기에 BPM 있잖아요. 네. 얘 누르면요. 이렇게 BPM 값을 내가 186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 아니 그러면 BPM 값을 네. 114. 네. 오케이. 114. 그리고 만약에 얘를 이렇게 정해놨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 홀드 모양의 잠금 표시가 있잖아요. 네. 얘를 누르면요. 네. 홀드를 하면 네. 이렇게 잠겨요. 그리고 뭘 빨간 눌러도 불이 딱, 안 빨간 돼. 불이 딱 되는 떠요. 하고 딱 누르면 그냥 아, 글씨가 커지면서 끝 딱, 락이 되고요. 락키가 되, 락키가 네. 되네. 그리고 누르면 파란색이 되고 그냥 풀리는 거. 이거 하는 게 더 편하겠다 이거보다.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값 정해놓고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락 기능을 걸어놨네요. 네. 그냥 쉽게. 오케이. 그리고 뭐 익스프레션 페달. 예. 오프가 돼 있죠. 예. 익스프레션 페달은 온이고요. 예. 네, 저 익스프레션 페달 쓰고 있죠. 예. 익스프레션은 아니지만. 캐빈에 끄니까 오케이 오. 오케이 와 지금 전체적으로 프리셋 사운드랑 그리고 안에 들은 지금 프리셋 사운드 들어보면서 해상도를 봤잖아요. 예, 부드럽고 아주 풍성하고 오, 진짜 일반적인 암페로 사운드 암페로 사운드 좋았는데 얘는 뭐라고 되지? 좀 더 스튜디오 사운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깔끔하고 더 정갈하면서 홈레코딩 스튜디오 사운드로 얘로 그냥 녹음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앨범 작업을 했는데 네. 기타 녹음은 다 홈에서 홈레코딩을 했거든요. 암페로 2나 원이 네. 그러니까 전 오리지널이나 원은 믹싱을 한 소리가 나는데 요 2는 마스터링까지 하는 소리 나네요. 맞아요, 맞아요. 깨끗하고, 깨끗하고 완성도가 쫙 있고요. 그리고 기타 레코딩에서 얘 하나 있으면은 뭐 그냥 다, 집에서 끝날 것 같은 예.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펌웨어나 이 소프트웨어 같은 거 다 들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서 다운 받아가지고 IR이나 이런 거 다 제공받을 수 있고 오. 그 안에서 컴퓨터로 조작할 수 있으니까 좋죠. 네 그런 거 사용하시면서 컴퓨터로 조작하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은 얘 그냥 꽂으면 돼요, 그냥. 옆에 두고 예. 그냥 진짜 무슨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렉처럼 네, 그냥 꽂아 쓰시고 갖다 놔서 네. 사용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2부에서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보는 프리셋 사운드 들려드리고요. 안에 있는 루프 사용법 그리고 우리 그 사운드 모드를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운드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2부에서 뵐게요.